이 헤라클레이토스와 이제 제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파르메니데스라는 인물이죠. 파르메니데스. 그러니까는 지금 뭡니까? 여기 이렇게 장화 같은 이뭐 이렇게 입고 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아프리카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 크레테 섬이라고 있잖아요. 이 크레테 섬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다 그건 아테네 중심으로 아테네는 여기 있거든. 여기. 아테네 여기 이게 펠로포네소스 반도라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여기에 아테네가 있어요. 아테네는 이게 아티카라는 데입니다. 이 아티카 원래 옛날 말로. 근데 여기 건너서 요렇게 건너서 요 펠레본에서 이쪽 밑에는 라코니아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스파르타를 라코니아라고 그래. 옛날에는 라코니아라고 그랬더만 요 바로 건너가 이게 소위 여기가 미케네라는 게 있어요. 미케네. 여기가 미케네입니다. 여기가 미케네. 미케네라는 게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 크레테라는 게 옛날에는 이게 미노아예요. 미노아. 미노아 문명이라는 거. 이 크레테라는 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히랍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후대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히랍 문명의 본거지가 이 양쪽을 싸고 있는 여기에요. 미노아. 미노아 문명이거든요. 근데 미노아 문명뿐만 아니라 이 흑해 연안의 도시로 하고 이쪽 이 에게바다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뭐예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트로이죠, 트로이. 트로이. 에? 이 트로이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에페소스라는 게 있고 이게 헤라클레이토스가 지금 산 데란 말이에요. 이 밑이 소위 말해서 이 전체가 여기가 소위 이 지역이 이거 흑해 지역에서 여기가 이게 이오니아입니다. 이오니아. 이오니아. 그리고 이 밑에가 이게 도리아입니다. 이게 도리아. 도리아 지역이라고. 이 여기가 마케도니아고 이게 이 상황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미노아 문명에서 미케네 문명으로 넘어간다. 고대에서 한 BC 2000년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집트의 이제 왕조들이 쭉 여기 고왕조부터 쭉 이렇게 올드 킹덤에서 고왕조부터 내려오는데 이집트만 우리가 고문명이 아니에요. 이집트 이전에 여기 수메르 문명이라든가 특히 여기 뭐가 있냐면 또이 지역에 가장 영향을 준건요 내륙 지방 아나톨리아 여기 중심 지역에 있는 것이 이게 히타이트라는 거라며 히타이트. 그러니까 트로이 문명은 히타이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히타이트인가 뭐 하여튼 히타이트인데 이 히타이트 문명이 이 미케네 문명에 이 영향을 크게 줍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내려와서 호마의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일리아드 편에 뭐예요? 이 트로이를 멸망시킨 누구예요? 전쟁을 다 저기 한게 아가멤논 아니야? 아가멤논이 바로 이 미케네 왕이라고. 여기라고. 미케네 왕인데 여기를 트로이를 이 에게바다를 건너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멤논이라는 사람은 이게 엄청난 인물이에요. 엄청난 이 미케네 문명에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적으로 히랍 문명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미케네 문명 같은 것의 특별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뷰로크라시가 있는데 그 뷰로크라시 전체가 국가 전체가 왕의 능력과 실력에 복속되는 형태의 특별한 전제 국가란 말이에요. 전제 국가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은 뷰로크라틱 로얄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관료주의적 왕권이라는데 이게 요새 같은 관료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왕궁도 그 왕궁 자체가 모든 국민들이 모이는 곳이고 뭐 잔치를 벌려도 다 왕이 벌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전제 국가였는데 이제 이것이 무너지면서 그러한 전제 국가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몇백 년간에 다크에이지가 온다는 거예요. 아주 그 중세기처럼 아주 암흑기가 온다는 거예요. 암흑기가 오고 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아티카 중심에 아테네 중심에 이쪽 문명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미케네 문명의 몰락과 더불어
혼란기를 쭉 거치다가 등장을 하는 것이 헬라스. 우리가 말하는 이 히란 문명이라는 거죠. 헬라스인들의 문명인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 아가멤논 스타일의 그 아주 막강한 전제 국가의 정치를 폴리스라고 하는 시티 스테이트로 바꾸는 거죠. 폴리스의 특징은 최소한 모든 정치적 결정을 오픈 디베이트를 통해서 한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아고라, 대낮에 시장에서 정당한 시민이면 나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통한 정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티 스테이트, 폴리스의 대특징이에요. 폴리스에 속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삶은 오픈 디베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을 모든 시민이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왕이 혼자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왕권의 신비로움이 다 사라진 것이 바로 폴리스라 이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문헌적으로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런 그 쇠기 문자라든가 이 리니아 B에 나오는 문서들하고 비교해보면 완벽하게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오픈 디베이트에 그 아고라 광장에 구라를 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합리적 정신이 싹트기 시작한다. Rational thought.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rational한 보다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의견을 리드해 가느냐 하는 rationality가 나온다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가 이 세계는 불이다. 이런 구라가 이게 이거 자체가 하나의 합리적인 사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을 수 없는 아가멤논이 뭐 다 지배하는데 무슨 우주가 뭐 움직이고 말고 뭐 불이고 뭐 투쟁이고 뭐 이런 개소리를 개진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저 아가멤논에 따라서 전차나 어떻게 잘 몰까 이런 거나 하는 거지. 뭐 우주가 이게 어떻게 생겼냐? 어? 움직이는 거냐 안 움직이는 거냐 뭐 질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인간의 rationality 합리적 사유의 등장이라는 거죠.